네, 워크래프트 서바이벌 배틀 3춘차입니다. 문대 속 선수의 경기고요. 먼저 보는 파란색 나이트엘프 문 장재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이번 시작도 심상치가 자, 진영 않습니다. 진영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 휴먼 속 정옥 선수의 진영인데 예. 네, 지금 6시에 자, 올라가는 제가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네. 그 채미코 선수가 레드에서 예. 라스트 리퓨즈에서 장재호 선수 만났는데 크다 레인저 라 그 다크레인저를 이겼다 다크레인저를 만났는데 본인이 이겼다 그랬거든요. 자 과연 사실 이 맵이 네. 이제 그 우리가 데몬 헌터 쓰던 이제 1.28 시절 때에도 나이테프가 좀 애매한 맵이다라고 휴먼전 상대로 좀 애매하다고 해가지고 그 투어로 올인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이 네. 맵이 사실 그렇죠. 아 이 맵에서 그러면 이번에도 약간 조금 빨리 끝내는 그런 빌드를 사용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확실히 지금 매치를 진행하면 할수록 장재호 선수의 경기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 선수는 전략의 다양성. 맵마다 뭔가 항상 준비해오는 것들이 있고 맞습니다. 저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 저는 하나도 준비 안 해오거든요. 몸뚱아리만 오거든요. 저 자랑입니다. 제가 자랑이에요 아주. 예전에도 예, 예전에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야? 대신 기억력이 좋다라는 거. 아무래도 프렌즈 해설은 좀 이 저는 두뇌로 예, 해설을 해왔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 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예, 해설을 짬밥 예,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예. 워크 패치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장재호 선수 예전 인터뷰를 봤을 때 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경기를 매번 준비하려고 한다라는 제가 인터뷰를 봤어요. 네, 그만큼 그렇죠. 자신의 쇼맨십을 팬들이 기대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와 저는 이 장재호 선수가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진짜 대단해요. 진짜. 이기는 거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기느냐 재밌게 이기느냐 그러니까 이 15년간 이 한 게임에서 계속해서 지금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러면 영웅 또 궁금한데 확실히 준비해온 대족장님이 나오나요? 아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 아 그 족장. 아 맞습니다. 그 족장. 아 곧 페이 될 것 같던데. 느낌이. 자 일단 다크레인저를 봤기 때문에 예. 네, 다크레인저를 봤습니다. 다크레인저 영웅은 안 봤고 일단 중립빌딩은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속선수는 예상은 할 거예요. 이 맵에서 어제 채미코하고 다크레인저 게임을 했다. 그리고 채미코가 아마 그 카드라 통신은 아니 카드라가 아니죠. 자기가 직접 했으니까 네, 통신 한번 날렸겠죠. 자, 방송 키고 했을 거예요. 네. 네. 아 방송 키고 했죠. 그렇죠. 속선수 내려 바로 내려왔습니다. 자, 중립 확실히 중립 영웅은 3레벨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립 영웅 3레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해골을 모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해골을 모으는 거가 이제 곧 사냥의 속도도 이거는 여기서 M신공을 통해서 품매나나 아 이건 크죠. 요거 뺏긴 거보다 요 품매 잡은 게 더 클 수 있습니다. 아이템도 먹어놨고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다크레인저면은 멀티가 조금 아 그래도 멀티 빌드거든요. 일단 4팜이에요. 4팜? 일꾼 네. 숫자 한번 세보자면 10기고요. 어? 잠시만요. 네, 네. 가네요, 그러면서 가네요. 바로 네. 오 품맨은 이렇게 찌르기 해놓고 아 이거는 좋은 판단이네요 진짜. 자, 품맨으로 약간 시간 시선 끌고 예. 네. 이러면은 지금 멀티 사 아 그냥 걸려버렸어. 이거 근데? 어택 눌러놔가지고 무빙이 아니고 일단 어그로가 끌렸죠. 네. 자 밀리샷 시간이 단축된 만큼 1초 2초가 조금 아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 뭐 끌린 거더라도 지금 아예 다크레인저가 여기를 올 수가 없는 지금 거리잖아요. 이거만으로도 일단 그래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이런 플레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이렇게 품맨 따로 사용하는 플레이는 정말 좋네요. 근데 지금 다 출발했기 때문에 품맨이 거기서 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막으로 지금. 와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위습은 아마 이쪽 가서 멀티를 좀 준비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자 도착했어요. 저 봤습니다. 저 왔어요. 방금 짓던 건 헌터 소울인가요? 지금 본진에 짓는 건물 뭐죠? 아까 본진 옆에 짓던 거 헌터 소울이네. 자 이러면 일꾼이 얼마나 야 아, 그래도 디펜더 분 됐어요. 디펜드에 놓은 판다 너무 좋네요. 이게 디펜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아, 근데 타운을 이거 완성되나요? 잠깐만요. 아, 이거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완성이 중요한 게 아닌데요 지금? 지금 다 죽겠는데 못 살당하는데 지금 잠시만요. 아 해골 이게 디펜드가 됐는데 어쨌든 하나 죽으면 해골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네. 디펜드를 거의 뭐 굴 같은 해골이 지금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밀리샷까지 뛰어나왔어요. 아 하이드까지 잠시만요. 지금 1경기 끝난 지 몇 분 됐죠? 약간 분위기가 사실 이 휴나전하고 아까 전에 네. 했던 언나전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게임이 근데 지금 장재호 선수가 두 경기를
지금 거의 뭐 초반 푸시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디나이. 오, 디나이 된 건가요, 이게? 됐죠, 됐죠. 네, 동타급으로 들어갔는데. 파이어보다는 약간 화살이 좀 더 빨랐고요. 멀티 네. 올라가고 있는 장조 선수. 초반 압박부터 잡히겠네. 네, 초반 네. 압박부터 진짜 그냥 한번 노크한 거거든요. 똑똑했는데. 노크인데, 그러니까 잽으로 쳤는데 훅으로 들어왔거든요. 거의 잽이 그냥 헤비급 잽이에요. 예. 헤비급 잽은 잽 맞아도 코피 납니다. 쌍코피 납니다.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면서 아크메이지가 오른쪽으로 돌아오는데 멀티는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그렇죠. 일단 텔포도 사가지고 온 건 판단 정말 좋은데. 이러면은 약간 속을 수도 있어요. 안쪽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품맨 같은 거 한번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헌터 소울 있고 막 이러면은 어? 뭐야? 뭐 오린인가? 아니 뭐 좀 힘 주려고 그러나? 아 근데 세컨이 왔으니까 조금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아 서로 안 만들었는데. 야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어떡하죠? 여기 이 러쉬도 지금 상당히 아픈데요? 독병 묶고. 자 근데 율로 들어가면은 하이디. 그쵸 율로 들어가는 건 피 없는 것만 딱 보내주고요. 아, 저거 사나요? 야 이것도 하이드 하면은 아크미지가 저걸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장조선수 오늘 커니 더스트는 자, 구비를 해왔고요. 자 더스트 한번 뺐으니까 이제 더스트가 없습니다. 자 백무빙 하면서 아니 지금 오늘 이 게임에서 아처 하나 죽은 거 약간 이거 나엘치러 준 건 없는 거 같은데요. 나엘인데 언데드 컨 하고 있거든요. 와우 품맨만 계속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멀티는 지금 완성된 것 같거든요. 로드에 올라갔고요. 그저 완성돼서 움직일 준비 아니, 움직이고 있고요. 아니 지금 초반 세고 중반 센 아니 그러니까 초반은 아처하고 저 다크레인저가 담당하고 중반부터는 이제 드라이어드 나오면은 지금 이제 드라이어드는 어떻게 처리하죠? 라이플맨 그런 거 준비는 잘 될까요 지금? 일단 홀업은 눌렀어요. 홀업은 눌렀고 홀업은 눌렀는데 타워도 일단 멀티 블랙스미스는 아직 없는 상태고 현재 나이트헬프 문 장재호 선수의 다크레인저 압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정욱 선수 지금 막히 버거운 상황에서 문 장재호 선수 투로가 완성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숙 선수가 어떻게 지금 막아내고 지금 할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참 이 장재호라는 사람이 너무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상대하기 너무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아, 일단 아처 하나 드라이드 나왔습니다. 지금 아처 잡은 게 첫 번째 네. 아처 잡은 겁니다. 오늘 그렇죠. 매치에 첫 번째 유닛을 잡았다고 네.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1, 2경기 합쳐서 지금 아처 하나 죽은 거죠? 그렇죠. 네. 퍼스트 블러드 난 거죠. 네. 자 이러면 또 나이트헬프는 또 뭘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벌써부터 뭘 해도 돼요. 이미 상대보다 테크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중반 아까 말했던 중반 강력한 드라이어드 나오고 특히나 그 중반 강력한 드라이어드인데 문제가 장지호 선수의 드라이어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딴 나이트헬프의 드라이어드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장지호 선수의 드라이어드. 세계에서 드라이어드 제일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장재호 선수 이름 안 나오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사실. 그러면서 또 아이템 또 아이템? 좋을 것 같은데 디보션 오라. 디보션 오라.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또 컨트롤 할 때 한 방 죽을 거 안 죽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뭐든 좋을 것 같아요. 장재호 선수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뭐든 좋죠. 지금 상황에서. 자, 이터니티까지 눌러준 장재호 선수고요. 지금 이러면 곰까지 나와가지고 잘하면은 이제 타워가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심시티가 잘 안 돼 있는 쪽이라면은 곰으로 아니면 혹은 뭐 맞아 뭐 이런 걸로 홀까지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 확실히 보통은 지금... 맞아죠. 근데. 네, 그렇죠. 네. 혹시 지금 상황에서는 나이트헬프는 지금 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써주고 있는 반면 네. 휴먼은 멀티를 빨리 먹을 만큼 돈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2티어를 간 그 동안에는 좀 돈이 남을 수밖에 없고 네. 이제부터 막 써줘야 되는데 세컨 마운틴 킹 눌러주고 있습니다. 방금... 해골이 네. 해골이 많아요. 방금 저렇게 보낸 위습도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상대가 어떤 테크를 지금 어느 정도로 갔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이런 게 정찰력인데 꼼꼼함, 세심함. 그렇죠. 저런 것들이 이제 잘 돼야지 더 상위권, 더 상위 클래스, 더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결국은 해골이 상대 위치 다 파악했어요. 어디를 잡고 있는가. 그렇죠. 뭐 하고 있는지 다 파악했고요.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상대편. 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이거는 이거 살려고 인구수 4 남기기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밖에 그렇죠. 없어요 정말로. 근데 굳이 죽였다는 얘기는 쉐더? 인구수 4 쉐더 사겠다는 건데요. 네 쉐더 사겠다는 거죠. 또 이게 상대 쪽에서 산 게 또
그렇죠. 또 크리스 지금, 있어요. 아, 예. 정우 선수가 지금 투워크샵? 나무가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투워크샵을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힘싸움을 하기에는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네. 결국은 이제 뭐 CG 엔진이나 그 풀머로 왜냐면 풀머 상대할 수 이제 좋은 영웅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불밖에 없는 데 사실 풀머를 때리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좀 틀었는데 좀 많이 깝깝한 상황이긴 해요. 자, 두 번째 희생자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자초. 지금 여기서 큰맨만 속간해 줘도 지금 엄청난 압박이요. 지금 아, 뭐 장비입니까? 그냥 들어가요. 있어요? 아니, 큰맨. 캐슬까지 완전히 온전히 조금 갈 수 있을지 완성. 이터니티 완성. 아, 이런 상황이면 장교 선수가 상대 테크랑 빌드를 확인했다면 네. 뭘 뽑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진짜. 그렇죠. 두렵다. 곰이네요. 곰. 일단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했긴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틀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맞으니까 곰이라 해서 아, 내가 잘못 말했다라고 싶었는데 일단은 장재훈 선수가 제 실수를 아니, 이게 맞다라고 약간 커버쳐주고 있는 선수들마다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선 맞아. 여기선 곰 이럴 텐데 네. 일단 곰을 좀 선택을 해주셨어요. 보통은 이제 포기 선수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처 맞아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근데 이번엔 곰으로. 자, 이러면서 이쪽 알케미스트는 아이템이 헬스 스톤 마나 스톤 나와. 여기선 쌍쌍 스톤. 쌍스톤이 나와주면. 네. 일단 속 선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자 CG 엔진. CG 엔진 돌려주는 게 얼마나 수비를 깔끔하게 하는지도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업그레이드가 일단 장조 선수는 잘 눌러놨고 여기는 1업제 누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아, 공 2업 정도까지는 좀 대줘야 좋은데 이게 CG 엔진이면은 곰보다 아까 말했던 마자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마자는 어쨌든 공성 데미지. 예, 공성 데미지로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냥터는 다 가져갑니다. 장조 선수가 실이 중앙 주도권이 있는데 네. 아 여기서 또 위습 위습으로 또 상대 동생 확인하고 경치 야 이거 잠깐만 이제 슬슬 막 5렙 되고 막 6렙 돼가니까 약간 뭐, 이상한 느낌 들어요. 거기다가 CG 엔진 경험치 다 먹으면요. 그리고 상대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블러드 그리고 서드를 안 벗고 있다. 에이 망했어. 아이 젠장 아이씨. 자, 인듀. 네. 인듀런스로 오라는 굉장히 좋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또 아이템 하나가 받쳐주는데 여기서 틴커 선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틴커 선택은 뭐 사실 뭘 찍어도 괜찮은 게 그 후반에 이제 그 스턴용으로 써도 되고 그렇죠. 또 CG 엔진 잡을 때 네. 뭐 팩토리도 괜찮고 뭐 로켓도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네. 다용도로 많이 쓸 수 있는 용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뭐 한타보다는 좀 지원가 역할로서 다양한 역할 해줄 수 있다고 좀 해설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러면서 마자드라 마자곰. 야, 그냥 뭐 다 뽑겠다 이거네요. 예. 그래 다 하고. 자, 이거죠. 이제 드랍. 드랍해주면서 금광만 깨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지금 멀티 지역에 조금 무방비거든요. 홀리자드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귀섭적으로 지금 한번 말리면은. 예, 지금 안 보였던 거는 이제 주민이어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예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네. 상점을 찍어줬던 거는 네. 일단은 저 리트레이닝 북이 없어졌다. 근데 여기서 네. 한번 까지면은 자, 블리자드가 계속 말리면은 자 그쵸 로켓 블리자 로켓 와 로켓 사일런스까지 오우야. 자 근데 어쨌든 이거는 드로 안 깨질 것 같은데요? 안 깨질 것 그러니까 안 깨지는 것 같은데요? 자 힐스도 한 장 있어서 자 팔라딘 자 여기서 힐스도 있고 AKS도 있고 마킹! 뭐 태웠어. 로켓 까. 이거 독 묻었어요. 독. 아 선 내에서 사망. 선 내에서 사망. 바다. 바다에 빠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비행기에서 의료 사고가 났네요. 자면서 그래도 본진 동시에 CG 엔진 본진 들어갔지만. 자 이러면서도 그래도 운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재호 선수 끝까지 좀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3 워크샵입니다. 3 워크샵에 돈도 지금 3,400. 네. 돈은 진짜 많네요. 그냥 뭐 뽑을 게 없으니까 지금 아예 그냥 병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급이 돼 버렸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밀리샤가 나오고 있는 거는 제이멀티. 네, 제이멀티. 시도할 것 같은데. 지금 월티 쪽은 지금 스팀 시티가 어떻게 돼 있죠? 정옥 선수 쪽이?
일단 어느 정도는 막혀는 있네요. 이 정도면은.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곰하고 이제 맞아다 보니까 강제로 점사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가지고. J멀티 일단 정옥 선수가 4시 쪽에 좀 준비하는 건가요 이거? 4시 쪽? 그렇죠. 네. 아, 그러네요. 하지만 워가 네, 가서 좀 볼 것 같고. 계속해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네. 시선을 계속 좀 저 뭐라고 해야 되죠? 저 J멀티 쪽에서 멀어지게끔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좀 위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장재 선수도 뭘 지은 것 같거든요 저기? 아까 워가 워워워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이러면서 운영 그래도 정옥 선수가 계속 해준다면 상대 위치가 보이기 시간, 때문에 시간. 이런 거 해주는 건데 굉장히 그렇죠. 좋은 플레이죠 이거는. 네. 블리자드 서브까지 지구 부셔. 자 이러면 일단은 금광 골드마인은 네.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이런 그림으로 가면은 정옥 선수가 게임을 꽤 길게 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성을 좀 보여줘야 하는 네. 시기일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 네. 장재호 선수거든요. 장재호 선수가 뭐 이런 경기 뭐 인피든 뭐 영삼이든 경기를 많이 했거든요. 10여 년을 막아왔어요. 네. 빵빵이를. 네. 빵빵이 인구수 3대부터 막았던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틈에서 그냥 개노답으로 돌릴 때부터 있잖아요 옛날에. 일단 풀머 업그레이드가 2일업으로 좀 잘 돼 있긴 한데 소탄은 네. 풀머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정옥 선수 계속해서 운영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프로텍터 지어주면서 막을 준비해주고 있는 장조 선수고요. 아, 이것도 로켓 다 들어가거든요. 야 이걸 로켓으로 막 아 로켓이 좋은 점이 있긴 하죠. 저렇게 그러니까 팬더 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어? 뭐야 이거 사일런스 걸려서 힐이 안 들어갔나요? 아니 그런 맞다이 패배입니다. 맞다이 패배. 네. 영혼의 맞다이 패배. 보존 생큐. 뭐죠? 잠깐만요. 아 이게 네. 아 지금 한번 말리니까 정옥 선수도 지금 멀티 컨트롤이 조금 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장재호 선수의 멀티 지역으로 빨간색들이 옹기종기 모여 가고 있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J멀티 멀티 지역을 몰아낸다면 J멀티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 쉽지가 않아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풀머로 이 아처 드라이어드 잡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드라이어드는 혹시나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처는 못 잡아요 절대. 이게 시즌 엔진 방어용 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다가 멀티 지은 다음에 걸어 가겠다는 거네요. 아니면 저게 깨져도 이게 있다 뭐 이런. 그 있잖아요. 야 누구 게 진짜일까요? 그 있잖아요. 네. 어떤 게 금강을 설치했을까요? 그거 하는 거 있거든요. 아 예. 어떤 게 금강 깐 걸까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틴커 서드 틴커가 3레벨이 됐어요. 그렇죠. 네. 3레벨이면 아까 전에 그 클러스터 로켓도 딜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냥 펜더 불급은 아니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어쨌든 스턴을 먹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더 때릴 수 있다라는 거. 데미지가 좀 들어가네요. 데미지가 이거 한 80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80 좀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80 좀 덜 네. 들어가는 느낌? 이러면서 확실히 조금 제이멀 상대 제이멀티를 안 주려고 굉장히 정찰력으로 영웅 돌려주면서 네. 싸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정우 선수 지금 하나가 필요해요. 하나가 뭔가가 필요합니다. 근성맨이에요. 근성맨. 양방으로 돌려주든지 저렇게 시선 끌고 반대쪽으로 들어가게. 정재 선수가 이미 돈이 네. 아 남은 이 경기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나무가 돼 있고 그렇죠 네. 이미 2300이고요 지금 장재호 선수 업그레이드 상황 좀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지금? 3-2업까지는 찍혔던 것 같은데 3-2업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 선수 지금 동시에 본진은 이제 3-0으로 견제하고 동시에 멀티 쪽은 시즌 엔진 3개로 좀 견제를 해주겠다 뭐 그런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은 양방으로 찌르기를 좀 시도하려주는 모습인데 장재호 선수 너무 이거를 이거 혼자 막으러 온단 말이에요? 3-0인데? 3-0인데 오래 말케가 와서 아 여긴 영웅으로 막고 시즌 엔진은 유닛으로 막겠다. 자 근데 여기 오 텔포 그래도 정옥 여기 밀어내면 여기 밀어내면 밀어만 내면 그쵸 밀어만 내면 이러면서 제이멀티 해야 사일런스 들어갔고 아 여긴 깨졌어요 네. 일단 이러면서 제이멀티 해야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정우 선수 못 태웁니다 못 태웁니다 이거 네 지금 다 터졌어요 태우면 터져요 하나라도 보내야죠 그렇죠 하나
아크메이드는 포탈이네요, 이름. 포탈.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부상병이랑 마킹하고 이제 팔라딘은 저쪽에 태워서 들어왔고. 어, 그래도 정우 선수 지금 오, 인구수 80대까지 지금 80 뚫었어요? 오, 시즌진으로인데 이게 예전 80시즌진보단 당연히 인구수가 그렇죠. 인구수는 똑같아도 숫자는 다르거든요. 이게 12로 4마리였던 게 3마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제이멀티 체크해주고 있는 장저우 선수고요. 허허... 금광 다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00시즈 엔진으로 한 번에 엘리 시키겠다. 어차피 인구수 100까지 한 번에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100으로 엘리 시킨다는 건 사실상 꿈이죠. 예, 불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자, 어떻게든 근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최선입니다.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이에요. 네, 가장 좋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자, 이러면서 CG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렇죠, 3영웅은 다른 쪽으로 계속 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CG 엔진도 양갈래로 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자, 저쪽에 CG 엔진으로 집중시켜 놓고. 네. 여기도 CG 엔진 하나와 한 마리. 네, 한 마리 좋습니다, 이거. 아, 좋습니다. 텔포. 자, 텔포 하나. 자, 이러면서 꽤 많은 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물 깨지면 그래도 몰라요, 이거, 이 게임. 확실히 운영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트리 한번 강하게 좀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무슨 CG 엔진이 이게 레이더 운영이 아니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들이대면은 뭐 막을 준비돼 있다 하더라도 알아도 걸리는 게 이게. 자, 이러면서 제이멀티 시도하는 정우 선수고요. 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공 3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터니티를 지키나요? 지키나요? 맞죠, 지킬 거. 네, 자, 블리자드 오면. 블리자드 오면. 블리자드 오면. 와, 사일런스 타임이 대박. 한 번도 못 보냈어요. 자, 이러면은 일단 이터니트는 지킬 것 같아요. 네. 여기 지켰고요. 여기 터졌고요. 자, 이쪽을 또 이쪽도. 자,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정옥 선수는 지금 일단 저 10시 멀티를 던지고 있는데 일단 금광은 다 된 상태. 네, 이것도 지켜야 됩니다, 상대. 어, 팔라딘 전사. 어디서 죽었죠, 또? 어, 이렇게 팔라딘 지금 영웅이 네. 마운틴 킹도 사냥하다 한번 죽었고 팔라딘도 정확히 체크는 안 됐지만 좀 허무하게 좀 죽은 것 같아요. 한타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어, 결국 깼습니다. 결국. 네. 창조 선수 돈이 이제 얼마 없어요. 일단 타워 라인을 밀어줍니다. 근데 여기를 못 먹으면 그렇죠. 여기 못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좋았던 견제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남은 자원으로 1200원 남은 걸로 한 번에 모아서 뭔가를 끝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뒤가 아예 없거든요. 네. 공방 3사. 자, 이래서 나이트엘프 문 장재우 선수가 수비를 기가 막히게 해주면서 제이 멀티를 안 주는 게 제일 유효한 것 같고요. 자기 네. 멀티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 상대한테 멀티를 다음 멀티를 안 주는 거였는데 그것까지는 계속 지켜내고 있어요. 확실히 이런 운영은 제이멀티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 당할 때 한 번이라도 정신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맞죠. 정신을 잃는 순간 끝도 없이 당하는 건데 장조 선수가 집중력이 지금 아주 좋아요. 아까 전에 블리자드도 한 번도 못 부리게 하는 사일런스가... 그 사일런트 칼같이 들어갔고. 자, 여러분 지켜내나요? 지켜내나요? 지켰어요. 아, 그래서 레벨업 4레벨 지금 4레벨. 네, 이러면 클러스 로켓 이 스킬에다가 이제 저 뭐였었죠? 엔지니어링 이 스킬까지. 이거 알케미스트 6렙도 고시입니다. 사실 장조 선수 입장에선 굳이 이 멀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본진 이트리만 지키면 돼요. 어차피 다 캐고 이거 이동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네.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지킬 곳이 많아지면 오히려 또 손해일 수도 있다. 그렇죠. 나는 말씀. 아, 와, 뭐냐? 이거를 또 반응을 하네요. 아니 반응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네, 좀 살살 해도 되는데. 아... 살살해 형. 이건데. 자비가 없는데 오늘. 아, 좀 많이 옵니다. 근데 본진에 자 많이 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네, 이거는 네. 도마나에 맡겨두고 본진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본진이에요, 사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어쨌든 3영웅이 이미 지키고 있는 상태라다 보니까 네. 영웅이 오는 거는 조금 무마를 시킬 수 있거든요. 영웅은 무마 시킨데 저 이제 탱크가 문제. 사일런스. 사일런스 들어가나요? 오. 어? 자, 이것도 로켓 계속 써줘야 되는데. 어? 사일런스는 안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자, 마운틴 킹 체력 조심해야 돼요. 자, 스턴 들어갔고요. 오, 마운틴 전사. 팔라딘이 힐을. 자, 엘리각. 엘리각도 살짝 봐야 돼요. 그렇죠, 엘리각도 진짜 봐야 됩니다. 어? 건물
4시 방향에 있나요? 네, 아니 지금 6시 저기 있는 것도 지금 깨지고. 잠깐만요! 4시에 파란색 점 뭔가요? 4시 5시 위습이에요! 아 근데 위습이 하나? 일단 돈은 있거든요? 3점 지, 뭔가 지은 것 같아요? 지은 것 같아요. 아 홀! 홀 쳤어요. 자. 아! 테니스 비트! 나왔어! 테니스 비트 나왔고요. 이러면 CG 엔진도 이게 풀이 40 아! 3도 나왔어요! 이거 미사일 계속 써줘야 되는데 미사일? 아 깨는 게 낫지 않나요? 왜 야 약간 이거 아 발견했어! 잠깐만 그 발견! 발견했어요! 미사일 쿨 돌려야 되거든요? 자 뭐야 또 졌고요. 뭐 졌고요? 지금 휴먼 0 남은 거 뭐 있죠? 아크메이지 휴먼 돈 0! 0이에요? 시즈 2개 남았어요. 마지막 시즈 엔진입니다 이거. 영웅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10시 멀티 10시 멀티 저거 트랜스 뮤트 되면 이것도 하나는 어차피 트랜스 뮤트가 될 거거든요. 이거 취소 바로 해야죠. 자 위습은 못 잡아요. 하지만 돈은 없어요. 하나는 트랜스 뮤트로 돈을 하나는 보낼 수 있지만 하나는 야 저 트랜스 뮤트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흡수가 저거 안 되는 도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해요. 마지막 남은 유닛 CGNG는 단 한 기입니다. 야 이게 근데 순간 엘리 각을 봤는데 거의 될 뻔한 한 급이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종이 한 장 차이. 예아 지금 일단 정우혁 선수 일단 제이 멀티가 완성이 돼야 뭘 더 할 것 같고요. 근데 저 멀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걸리기만 하면 바로 깨지는 곳이다 보니까 저기가 자 이거 그 CG엔진이 못 때리게 어쨌든 감싸놔야 돼요. 이거 보이면 보이거든요. 돈이 되어라. 아 일단 쿨은 아직 안 됐나 봐요. 얼추 될 때 되겠네. 아 됐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너무 짧은 것 같긴 한데 예. 그만큼 6렙이 되게 어려운 아, 영웅이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6렙이 된 어이고 자 보존 있습니다. 예. 뭐 뺏고 보존으로 보내도 돼요. 그래도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저 예, 서드 피전트가 예. 뺏기지 않았다라는 점은 네. 참말로 다행. 야 이거는 인스네요. 클랍 인스네요. 야 시즈 엔진이나 네 제플린이나 진짜. 제플린 그죠. 약간 아니 트래퍼 너로 정했다 이렇게. 트래퍼 넌 내 거야. 아니 모든 행동이 다 의미가 있으니까 막하지가 않아요 게임을. 트래퍼 개또다지. 저것도 이제 쿨 금방 거거든요. 이것도 다 시체. 아 그래도 어떻게 폴리라이트로 좀 몰아내고 있는데. 예. 참도 다크레인저의 참도 45초 정도 되게 짧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비 해볼까요? 아 확인했어요. 아 완전 이거 뭐 뷔페죠 뷔페. 맛집이죠 진짜. 완전 맛있다 이거. 미사일 안 뿌립니다. 안 뿌립니다. 너에게 뿌릴 미사일 자리는 없다. 이미 죽었다. 다 죽었어요. 자 오긴 왔는데 여기 부셔야 될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플라잉 머신인데 또 어쩔 수 없이 CGNG는 다 돈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싼 걸로 에. 그나마 싼 거는 부시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싼 건 싼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플라잉 머신이 이거 어떻게 또... 도망가죠? 도망갈 수 있나요? 잠시만요. 생추? 아 근데 저게 생각보다 뭐 네. 이렇게 쫓아가진 못해요 저 클래스터 로켓이. 아 근데 플라잉 머신은 생각해보니까 인구수 1당 100원짜리거든요? 그렇죠. 싸지도 않네요 보니까. 네. 인구수 대비로 하면 정말 비싼 거죠. 그렇네요. 진짜 공중을 이기기 위해서 뽑는 거지 예전보다 또 비싸지기도 했고 확실히. 아이씨 이런 것도 다 돈이거든요 오면. 참아 일단 만화가 없어가지고 못 쓰네요 참아. 보죠? 클러스 만화 채우려고? 일단은 피전트를 참을 했나요? 아까 방금 클러스 로켓을 아 참을 안 하네요. 그 아 건물 부시기 용으로 네. 이거 땅바닥에 왜 쓰지 했는데 지구 부셔 아제로스 부셔. 아 강경 유지. 아 뭐 볼트가 달지라네요. 아직까지 2레벨인가요 설마? 3레벨이었을 텐데 예, 아케미스트도 워낙 힘 영웅이고 체력이 많은 영웅이라 아니 1300 1300이에요? 예, 6레벨인데 1300이에요. 아 뭐지? 힘이 44네 얘는. 아 책을 또 잘 먹어줬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않습니다. 네. 아 이게 보통은 이제 저 휴먼 3영웅이 네. 막 이렇게 5, 3, 3 이러면 다 때려 부시거든요 사실. 네.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부신다고 끝이 아닙니다. 건물 여기 다 서 있는 거 다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트리 하나 더 있고요. 정우 선수 그래도 아, 근사할게. GG.